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 같은 거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냥 오늘 제가 검색한 그 뉴스들이거든요.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가지고 그냥 딱 봐도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고는 끄고요. 예, 호재들이 굉장히 많고 뭐 중국말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뭐 NCM 전구체라고 하는 거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예, 중국 쪽이 니켈 코발트 망간 쪽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된 이제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그다음에 우리나라 회사들 기업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러한 모멘텀이 시장에 그만큼 풍부하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다. 다만 뭐 포스코 케미칼이 뭐 단기적으로 진짜 막 가시적인 명확한 수익을 주고 또 이 변동성을 급격하게 위로 주고 아래로 주고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근에 시장 움직임 대비 이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액션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모멘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테마의 영향이라고 해야겠죠. 뭐 메타버스나 그 다음에 뭐 AR, VR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엔터나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컨텐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저런 애들은 사실 일시적이라고 봐야겠죠.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거의 예, 몇 년 동안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쭉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모멘텀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를 꺾을 만한 그런 구간도 발생이 되지 않고 그냥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일시적인 영향은 있지만 자기 갈 길을 계속 가면서 회사의 그런 뭐 사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냥 계속적으로 좋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인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을 찍으면서도 저는 굉장히 이 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회수 보면은 조회수가 막 다른 오히려 그 뭐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확실히 조회수가 높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좀 우량주에 가깝잖아요. 물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종목에 접근하는 투자자들의 관점 자체가 일반 종목들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만 종목이 좋은 거에 대비해서 생각보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일단 제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좀 관점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움직임만 보면은 시장이 어쨌거나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만원은 또 한번 명확하게 좀 지켜줬고 최근에 지수 흐름을 보면은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다 꽂는 근데 이 내다 꽂을 때 액션이 대부분 커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그리고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첫 번째 반등에는 A라는 업종을 올려주고 두 번째 반등에서는 B라는 업종을 올려주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지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업종이 똑같이 올랐다가 빠지고 다시 한번 그 업종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수가 제자리로 올 때 주가 역시 그 레벨에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 진짜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이 포스코 케미칼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수가 위아래로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줄 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진짜 없다. 결국 이런 애들이 진짜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때 한번 그때 올라가고 빠질 때 일부 약세 흐름 나오지만 시장의 다른 종목들보다 덜 빠지고 그 다음에 지수 반등 나올 때 또 한번 그냥 지수 반등턴 따라가면서 양봉 보여주고 예, 이런 액션만 본다고 하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당장 매도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이런 외국인의 매도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금투나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은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외국인들의 받아주는 그힘 자체가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매도 물량의 거의 뭐 메인이라고 할 만한 애들이 다 금투랑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관의 매도 물량도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을 볼때 얘네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물량들은 외국인들이 잘 소화해 주는 편이고 나머지 주체들만 조금 이제 뭐 매수턴을 잡아준다거나 최근에 보험이랑 투신, 연기금 이런 애들은 매수 매도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중립적인 포지션을 많이 잡아왔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좀 자주 나와주고 외국인들 매수만 조금만 더 지금보다는 늘어나주면은 주가의 탄력이 조금만 더 나올 수 있겠죠. 오늘 개인적으로 물량이 조금 넘어가는 바람에 주가에 약세 구간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살벌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 거에 비하면은 요 정도 개인 물량에 요 정도 주가 하락은 충분히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22만 원. 내일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지수 흐름 자체가 반등에 나와줘야 되는 코스피 기준으로 반등턴에 위치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모르죠. 이 시장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를 100%로 확신하고 예측하는 거에는 굉장히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나와줬을 때 내일 대응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은 생각보다 22만 원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방어해주고 있다. 그 중심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 키운 뭐 매수 물량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개인 매수가 3만 주 정도 찍혀 있지만 이 키움이랑 미래 요두 창구의 포지션을 보면은 겉으로 나와 있는 수치보다는 생각보다 들어가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비중 자체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하방이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해도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이 포케 말고 내 계좌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조금 더 걱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포케는 당분간 이 시장이 좀 휘청휘청 거려도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단가 관리나 혹은 뭐 평단이나 비중이나 이런 것들만 잘 관리해 나가시면은 수익을 보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다 수익 구간일 겁니다. 수익 구간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22만 원, 뭐 21만 원까지를 뭐 깨고 내려오지 않는 한 지금 당장 뭐 매도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종목이 또 굉장히 흐름이 좋고 이런 종목도 있고 저런 종목도 있고 시장에서 사실 포켓은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진짜 내가 1년, 2년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중간중간에 그래도 수익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요 채널 추가하시면 보내드리는 주도주 항상 끼가 있는 종목들이죠. 어떤 시장이 오고 시장이 뭐 지수가 빠져도 지수가 올라도 그 시장에서 늘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테마주들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저희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받아보셔서 포스코 케미칼 어쨌든 간에 장기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포케는 주가 흐름, 그다음에 수급 체크, 모멘텀 체크 이런 부분들 위주로만 딱딱딱 하시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갈수 있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요청하시면은 또 시장에서 파바박 후다닥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정말 엄선해가지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한번 뭐 매매를 해보고 싶다. 혹은 포케가 지금 너무 좀 주가가 너무 안정적이어가지고 너무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같이 한번 매매해보시면은 요즘같이 좀 제약적인 시장에서 단기적인 수익 가져가시는 거는 언제나 또내 계좌에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의심은 조금 걷어주시고 허브경제TV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로 뭐 포스코 케미칼 보고 왔습니다. 혹은 무료추천 종목 요청합니다. 포켓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에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거든요. 이거 누르면은 바로 저희 채널 와지니까 똑같이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시고 나는 주도주도 같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역시나 채널 추가하시면은 그 부분들 아침에 장전에 저희가 정리한 뉴스와 함께 보내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축구하죠? 이 축구하는 날 계속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축구하는 날. 그치만 축구는 또 이겨야겠죠. 우루과이랑 또 잘했으니까 오늘 이겨가지고 이 우리 주주님들 같이 좀 즐겁게 응원하시면서 재밌게 축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